이 향기의 특징이 밀크 초콜릿의 부드러움과 달달하고 상큼한 사탕 향기가 난대요. 이 향기 싫어하는 사람들 없죠. 밀크 초콜릿. 초콜릿과 달달한 상큼한 사탕의 향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죠. 누구나 좋아하는 향기예요. 그래서 요거 한달 전에 조향을 했는데 지금 숙성 한달 됐는데 더 좋고요. 100일을 숙성시키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기를 못 맡기 때문에 브랜딩을 한번, 조향을 한번 해볼게요. 처방전대로 그대로 조향할게요. 여러분들은 캡처하시면 되죠. 사진 찍으시거나. 자, 10mm 공기, 2번 카메라 돌려주실래요? 라임, 오렌지, 패티그린, 벤조인. 시간이 좀 걸려요.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물론, 비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핏팩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구매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않고 그냥 방울로, 드롭으로 제가 조향을 했어요. 드롭으로 조향한 거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임이에요. 라임 에센셜 오일 80방울 혼합할 거예요. 80방울 혼합할게요. 네, 80방울 혼합했어요. 그리고 오렌지 스윗이에요. 60방울 혼합하겠습니다. 60방울. 60방울 혼합했습니다. 패티그레인이에요. 40방울 혼합합니다. 40방울. 그리고 벤조인이에요. 20방울만 혼합할게요.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향이 무거워져요. 자, 근데 이 벤조인은 천천히 떨어져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20방울, 20방울 혼합했어요.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10ml 천원 향료를 지금 이렇게 조향했어요. 이것은 향수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것은 향수 만들 거예요. 이렇게 혼합을 해서 더 향기가 좋게 향수를 만들려면 이렇게 혼합해서 100일 정도 숙성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러면 더 향기로워요. 너무너무 향기로워요. 만들었어요. 천연 향료 다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제 뺄게요. 네, 귀여운 향수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향수 베이스예요. 향수 베이스. 어디로 가야 잘 보이나? 됐나요? 이렇게? 여기 괜찮나요? 네, 여기. 네, 만들어 볼게요. 지금 천연 향료는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향기가 아직 이제 숙성이 안 돼가지고 잘 섞이진 않지만 한 100일 정도 두셨다가 하시면 더 향기가 좋아요. 물론 1, 2주 정도도 향기는 좋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 한번 하나 만들어 보고 향료가 10ml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10ml, 이게 10ml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냥 부으세요. 10ml. 여기 찰랑찰랑 할 때까지 섞어주시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턱까지 찰랑찰랑 할 정도로 향수 베이스 지금 담았어요. 그리고 이거 만든 천연 향료 10방울 혼합할게요. 물론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연하게 향수를 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5방울, 예를 들어서 좀 진하게 만들고 싶으면 30방울도 괜찮아요. 10방울 혼합했어요. 방울 혼합했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그리고 흔들어 주셔야죠.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흔들기 50번 이상 흔들기. 50번 정도 흔들어서 이제 뿌려 볼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 소리 들려요? 네, 나와요. 오, 네. 이렇게도 향기 좋은데, 아직 완전히 숙성되지 않아서요. 네, 다 만들어 봤어요. 귀여운 향수 만들기, 요거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만들 건데, 크림 향수 만들어 볼게요. 크림 공병이 필요해서, 이렇게 10g짜리 크림 공병이 있어요.
크림 공병과 스파츌라 준비했고요. 아르헨 비지크림 200g짜리 이렇게 준비해 두었어요. 자, 이걸로 크림 향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독대에 소독 미리 해 두었어요. 10ml. 왜냐면 이게 투명하거나 플라스틱에 담게 되면 에센셜 오일을 넣었을 때 약간 녹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유리병에 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방울만 혼합할게요. 이 천연향유를 이 크림에는 조금 혼합하는 이유가 피부에 사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직접 바르기 때문에 뭐 약하신 분은 한 방울만 넣으셔도 되고, 근데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열 방울 넣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형이 빨리 무너지니까 자, 세 방울만 넣을게요. 하나, 둘, 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소독된 이 부분으로 이제 섞어볼게요. 이렇게 깔려있는 것들을 위로 들어올리면서 혼합하겠습니다. 저 고체 향수, 크림 향수 만드는 거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크림이에요. 로션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를 손목에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와. 귀뒤에 바르셔도 돼요. 여기 고체 향수, 크림 향수 만든 거거든요. 리치 향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승무원 향수라고 하기도 해요. 귀뒤에 이렇게 발라주셔도 돼요. 귀뒤에. 향기가 엄청 좋아요. 저는 손에 다 바를게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핸드크림으로 사용하거든요. 두 가지 향수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체 향수 만들 건데, 준비물은 제가 이렇게 저울로 10g, 10g 지금 핫플레이트 옆에 예열 중에 있어요. 아까 막 냄새가 예열 중에 냄새가 환기시키느라고 이렇게 지금 왁스 카노이나 왁스 10g을 준비해 두었어요. 카노이나 왁스는요, 브라질에서 나는 브라질 네, 이렇게 카노이나 왁스예요. 브라질에서 자생하는 잎에서 추출된 식물성 왁스이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도 되는 이제 카노이나 왁스 10g을 준비하고요. 왁스 10g 준비했고 호박골든 준비하는데 호박골든은 40g 준비할게요. 호박골든 40g. 40g을 맞추는 이유가 40g 하면 몇 밀리 나오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연구실에서 이거 맞추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교수님한테 맨날 혼났어요. 아이고, 됐어요. 딱 40. 안 보이시나요? 미리수로 따졌을 때 50ml 정도 나오는데요. 49.5ml 정도 나와요. 49.5ml 정도. 그래서 40에 이렇게 맞췄어요. 호박을 안 보이는구나. 40에 맞췄고요. 그리고 자, 향료예요. 천연 향료를 여기다가 25방울 혼합할 거예요. 자, 여기 오일 50ml 캔. 딱그선 있죠? 50ml 선 바로 밑에니까 49.5ml 정도예요. 얘가 40g 정도 나와요. 그램으로 따지면. 미리로 했을 때 50ml가 채안 돼요. 49.5ml 쓰셨어요? 네. 자, 천연향료 25방울 여기다 혼합할 거예요. 지금 숙성이 좀덜 돼서 따로따로 놀아요. 특히 벤조인이 자꾸 가라앉아서 흔들고 있는데 숙성이 되면은 벤조인이 안 가라앉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흔들어, 50번씩 흔들어 주셔야 되니까요. 25방울. 네, 25방울 호박 골든에 지금 혼합을 했어요. 자, 혼합하고 잘 저어줘야죠. 뜨거워요. 이게 왁스 지금 녹였어요. 이거 녹이실 때, 전자레인지에 녹이실 때는 1분씩 돌아가면서,
뜨거워. 딴 걸로 할게요. 밑에 뭐 받쳐야 될것 같아요. 아우, 뜨거워요. 밑에가 이렇게 쩍쩍 달라붙어. 이거 녹이실 때, 전자레인지에 녹일 때는 한 번에 녹이시면 안 되고요. 그, 1분씩 돌려가면서 녹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뜨거우니까. 일단 한 다음에 5개, 10g짜리 5개 만들 거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구울 거예요. 구우면서 섞어 줄 거예요. 식으면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이걸 저기 예열기에 조금 더 예열해도 되고, 만약에 얘가 잘안 섞이면은 전자레인지 1분만 더 이렇게 놓고 돌리셔도 되는데, 뜨거운 상태, 다 녹은 상태는 이렇게 잘 섞여요. 잘 섞이죠? 핫플레이트에 올려놓고 하시면 더잘 녹아요. 네, 여러분들이 핫플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다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녹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요. 안 보이시죠? 잘 보이나요? 이렇게. 손잡이가 뜨거워가지고 제가 대고 있어요. 이 보여주려고 비커에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핫플레이트를 안 하고 전자레인지 할 때는 일회용 컵에다 하셔도 돼요. 일회용 컵.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이 비커에 하게 되면 다시 핫플레이트에서 녹이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다 녹아서 닦기 쉬워요. 세척하는데 문제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일회용 컵에 하시면 하고 버리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비커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녹여가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자, 순서 여기 캡처해 보시겠어요? 네, 이거 구체 향수 만들기 여기 순서예요. 그래서 핫플레이트를 예열을 해놓고 만약에 핫플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카노이나 왁스 10g을 1분씩 돌려요. 1분 돌리고 또 이렇게 좀 흔들고 또 1분 돌리고 또 이렇게 저어줘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스파츌라 없으면은 그 일회용 젓가락 있죠?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저어요. 또 넣고 1분 돌리고 또 젓고 또 1분 돌리고 한 4번, 5번 정도 1분씩 돌리면 다 녹아요. 녹으면 바로 죄송합니다. 호박골든 40g에 천연 향료 만든 거. 요거 만든 거 25방울 잘 혼합해서 섞어 놓고, 이제 카노이나 왁스 다 녹인 상태에서 위에다 부으면서 저어주셔야지. 한 번에 확 붓고 저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부으면서 저어주셔야만이 이제 덩어리가 많이 생기지 않고 깨끗해요. 예. 자, 그리고 빈 용기. 얘가 10g짜리 빈 용기예요. 여기 보시면 잘 녹고 있어요. 뜨거워. 애기들하고 만들 때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총 50g 이 밤을 만들었어요. 이걸 고체 향수예요. 요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1대3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왁스가 10, 호박 골든이 30일 때는 너무 단단해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이렇게 뭐죠? 안 발라져요. 너무 단단해서. 느낌이, 피부에 단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1대4로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왁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비즈도 있고, 또는 다양한 왁스들이 있는데, 이 카노이나 왁스는 1대4로 했을 때 가장 제형이 부드럽고 바르기가 좋아요. 발림성이. 여러 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